네, 들으신 대로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될수 있을지 오늘 자정쯤이면 결정됩니다.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막판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그곳 시각이 7시쯤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7시 한 10분보다네요. 네. 네, 이런 시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30 엑스포 유치를 두고 이제 부산과 사우디의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세개 도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애초에 사우디가 우세하다, 다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지금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 이곳에서도, 이 파리에서도, 많은 이 평론가들과 비하이 대표들이 이번처럼 치열한 경쟁을 보지는 못했다. 이 비하이 대표들이 대개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무려 한 50개 가까운 나라에서 본국에서 장관급을 보내서 투표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그동안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를 그 앞세워서 우리보다 또 1년 앞서서 각국 유치교섭을 하는 바람에 크게 앞서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대한민국이 그 저력을 발휘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따라 올라가면서 지금은 정말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이쪽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던데요.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유리한 건가요? 저희는 오히려 이탈리아가 1차에서 조금 일정하게 득표를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판세는 명확히 2강 1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이 1위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가 사실 뭐 여러 가지 국내 사정들과 겹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한국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지 확보 국가가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양극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요. 만일 1차에서 이탈리아가 너무 적은 표를 얻으면 2차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노리고 있는 대세론이 먹힐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그 여러 가지 저희의 노력의 결과로 엑스포 역사상 1차 투표와 2차 투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차 투표에 상대국을 지지했던 나라도 2차 투표에서는 한국을 지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플립 보팅의 가능성이 지금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상대로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1차에서 저희가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2차에서는 이탈리아 표를 흡수하고 또 2차 투표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하기로 한 나라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보면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확보된 표는 지켜야 되는 거고 유동표는 빼앗아 와야 되는 건데요. 일본이 최근 한국을 지지하기로 방향을 굳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투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판에 그런 게 공개가 되면서 이 분위기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아침 이곳 파리 현지 유력지에서도 이 한국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판 분위기를 잡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차 투표에서 투표국의 3분의 2의 득표 지역이 나오지 않으면 2차 결선 투표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선 투표를 가면 이길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우리 어떤 전략입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저희도 그 많은 나라들에서 2차 투표에서는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저희도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바지에 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량 공세가 너무 심해서요. 심지어 이곳 호텔들의 그 현지에서 온 외교 장관들을 방을 제공하고 거기에 거의 뭐 감시하다시피 그 사람들 동선을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2차 투표 지지가 갈 만한 나라들을 사우디아라비아도 집중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부 수준에서 얻은 약속이 실제 투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지금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저희도 뭐 백방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그런 표심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2차 투표는 박빙일지 모르지만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유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네. 자, 우리 부산이 이 사우디의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와 비교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현지에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국부 펀드를 가지고 각 나라에 돈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무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 지금 제공하기로 약속한 돈만 합쳐도 50조가 훨씬 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들이나 발전도상국들이 초기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경도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못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단히 많은 분야, 거의 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을 저희가 갖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선진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보고 협력을 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함께 익히자라는 전략으로 임해왔고, 이것이 많은 나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를 불가피하게 초기에 지지했던 나라들도 내용적으로는 한국이 이번 그 캠페인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을 폈고, 또 거기에 심정적으로 호응하는 나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득표를 확대를 했던 것이고요. 오늘 결과에서 이런 저희의 전략이 얼마나 먹힐까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한국은 이번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대기업의 총수들, 또 지방정부까지 모두가 원팀으로 뛰었고요. 또 사우디나 이탈리아가 갖고 있지 못한 국민들의 열정과 그 열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기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싸워온 대한민국은 참 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최종 프레젠테이션만 남았습니다. 회원국들의 마지막 표심을 자극할 우리의 비장의 마지막 카드, 뭐가 될까요? 오늘은 이제 회원국들이 한 장소에 다 모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저희가 이한표한표 유동표라 할까요? 또는 불안한 표를 단속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또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에 그동안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한국이 가장 뛰어났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오늘도 반기문 총장님을 비롯해서 유력한 인사들이 나와서 한국의 매력, 또 부산이 왜 가장 최적지인가를 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표심을 흔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제 개최지 최종 발표 9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자정쯤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현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장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부산 시민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현지에 있는 모든 유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고요. 유치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